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사정을 좀 짚어보죠. 지금 새누리당은 세월호 여파로 부심하고 있죠? 네, 새누리당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황우여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서청원, 이인재, 김무성 의원의 최경환 전 원내대표, 한양실 전 숙명여대 총장 등 총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또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정몽준 의원 등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당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2012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세월호 참사 이전 큰 폭으로 야권 후보들을 따돌렸던 그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가 최근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에 바짝 쫓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현재 새누리당은 뾰족한 수가 없다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위안구 원내대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큰 대안이 없다, 철저한 자기 반성을 보여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갈등이 심각하죠? 네, 사실 모든 공천에는 잡음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탈락한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불만 표출 강도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이윤석 수석 대변인이 공식 석상에서 당대표에게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는데요. 아하. 여기에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불만이 거칠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공천 갈등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세력이 뚜렷한 합당 원칙에 따라 통합한 게 아니라 당 핵심 지도부의 결단으로 갑작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공천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나 논의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예. 결국 탈락하는 쪽에서 서로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그 기초 공천 여부로 시간을 보냈고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예. 지금 후보 등록이 코앞인데 아직도 후보를 확정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경선 방식은 정해졌습니까? 네, 새정치연합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을 빚었던 전국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과 과거 민주당계 인사들 간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서울 동작구와 중구의 경우 전략 공천 없이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일단락됐습니다. 예. 하지만 전남 영암 지역은 당초 현직 군수를 포함해 세 사람이 경선하기로 했다가 현직 군수를 배제해서 김일태 영암 군수가 탈당하는 등 공천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하. 공식 후보 등록 마감일인 16일 직전까지 경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공천이 마무리되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당을 나가라는 얘기까지 들은 그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 김한길 안철수 대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안 대표는 공천 잡음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천이라는 게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서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는데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번 주 중에 윤장현 후보 전략 공천으로 공천 내용의 시발점이 됐던 광주를 찾아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적인 텃밭 광주의 상징성이 큰 만큼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직접 전략 공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새 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대표가 도가 지나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개혁적인 인사들을 제대로 공천하지 못해 도로 민주당이 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제 후보 등록까지 3일 정도가 남았는데 공천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하고 당력을 하나로 모아 지방선거전을 이끌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KBS의 김시곤 전 보도국장 그 발언 논란이 심각했었는데 MBC에서도 이 희생자 유가족들한테 막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MBC 노조에 따르면 박상우 전국부장은 지난 8일 그 KBS 간부들이 안산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자 같은 날 사무실에서 그런 놈들 조문해 줄 필요 없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당시 보도국에서 최소 6명의 기자들이 박상우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을 들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인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보도국장도 지난달 25일 오전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을 겨냥해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하지만 박상우 부장도 김장겸 보도국장도 모두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공직자, 언론인뿐만 아니라 뭐 대학 교수 이런 사회 지식인층들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 계속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홍익대 김호월 겸임 교수는 지난 9일 희생자 가족을 겨냥해 애의 없는 짐승들에게 웬 지원이냐 그리고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날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예. 파문이 커지자 홍대 총학생회는 김 교수의 비도덕성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익대 측에서도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예. 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우리나라는 큰 사건만 나면 정부와 대통령만 공격한다고 말해 야당과 시민사회의 해임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가족들을 비하한 고등학생 등 3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할 시점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분들 참 많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였습니다.